묘화 여덕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케이스 좋아하시나요? 블랙 케이스는 어떠세요? 그렇다면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의 그런 케이스, 블랙 앤 화이트 케이스는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된다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블랙 앤 화이트의 완벽한 조합에 모던한 디자인까지 갖춘 마이크로닉스 GH-1 메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마이크로닉스의 GH-1 케이스는 2020년 9월에 출시한 케이스로 10월 12일 샵단화 기준 63,130원이라는 약간은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 베이스에 전면에 메쉬 베젤이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어요. 마이크로닉스 GH-1 메쉬 케이스는 너비 216mm, 깊이 426mm, 높이 490mm의 미들타워 케이스로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느끼기에는 옆으로 위로는 큰데 앞뒤로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크기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한번 쓱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온통 하얀데 혼자 존재감을 엄청 뽐내고 있는 이 전면 베젤이 눈에 띄는데요. 상단에 네모 반듯한 돌출부와 메쉬를 통해 은은하게 비치는 대각선 프레임이 연출하는 분위기가 아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면 베젤은 상단부를 자석식으로 고정을 해놓은 거라서 이 돌출부를 잡고서 이렇게 당기면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 내부에 먼지 필터가 붙어있어가지고 차후에 먼지 필터 청소 시에 굉장히 편리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물 그냥 쓱 뿌려놓고 잘 말려가지고 그냥 탁 붙이면 아주 그냥 개꿀이다 이 말이에요. 케이스의 상단은 보통의 케이스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으로 좌측부터 순서대로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버튼, USB 3.0, 그 다음에 USB 2.0 두 개, 오디오 단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LED 버튼은 똑딱이식이 아닌 그냥 버튼식으로 한번 누르면 꺼졌다가 한번 누르면 켜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좌측면은 전면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유리 위아래로 떨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스펀지가 붙어 있습니다. 스펀지는 떨림은 방지의 역할도 있겠지만 잔진동으로 인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일도 막아줄 것 같습니다. 강화유리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옆으로 밀어서 고정시키고 케이스 후면에서 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걸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유리에다가 구멍을 뽕뽕 뚫어서 나사가 유리에 닿는 그런 방식보다는 미관상으로도 이게 좋고 유리도 안 깨질 것 같아서 슬라이드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대편 우측 철판은 타공 없이 그냥 매끈한 통철판이에요. 강화유리만큼은 아니지만 우측 철판에도 손잡이 부분에 작은 스펀지가 붙어 있어요. 이쪽 부분에 아주 조그만한 한 100원짜리 500원짜리만한 스펀지가 하나 달려 있어요. 떨림 몸을 완벽하게 잡아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달려 있습니다. 철판 떨림 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약간 안이 비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은 그냥 깔끔합니다. 메인보드 포트와 PCI 슬롯 부분 요 케이스 안쪽으로 샷시가 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나사들을 분리를 하면요 PCI 쪽에 샷시가 전부 그냥 탁 하고 분리가 됩니다. 별도로 판매 중인 라이저 키트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적용한 것 같아요. PCI 슬롯 7개는 전부 다 재사용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요 가격대에 전체 다 하는 케이스가 있나?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PCI 슬롯 가드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잊어버리면 끝이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단입니다. 하단은 탈착식 먼지 필터와 이동이 가능한 하드베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만큼 전면 샌드위치도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전면에는 흔히 보는 발판 방식이 아닌 이어진 발판을 사용해서 전면에서 봤을 때의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의 외형은 대강 살펴봤으니까요 양쪽 판때기 열고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판을 열었습니다. 셰시 내부에는 이렇다 할 특징은 없지만 메인보드 장착부 옆에 이 구조물이 있는데 뚫려있는 타공과 나사로 고정된 모양을 모아서 24핀 주전원선 등 여러가지 케이블을 가리는 용도지만 동시에 커스하시는 분들이 물통이랑 펌프 그런거 고정하시는데도 쓸 수 있게끔 타공을 해놔준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기본 펜으로는 전면에 120mm 화이트 링 LED 펜 3개와 후면에도 똑같은 화이트 링펜 한 개가 달려 있으며 상단 쪽에는 따로 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이 메쉬인 만큼 통풍은 확실한데 불이 들어왔을 때 꽤 간지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날 6펜 케이스만 보다가 4개짜리 보니까 좀 심심하시죠?
그래서 펜 추가를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이 케이스의 펜 확장성도 싹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은 140mm 펜 3개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경우 120mm 혹은 140mm 펜 2개를 추가할 수 있고요. 후면은 별도의 펜 변경이 불가능하고 하단도 따로 펜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20mm로만 구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기 3개, 여기 하나, 총 4개에다 여기 위에다가 2개, 그렇게 해서 총 6개를 달 수가 있는 거고요. 140mm 펜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3개 다 떼어내고 여기 140mm 3개, 여기 위에 2개, 그리고 여기 뒤에는 120mm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냉쿨러 확장성은 어떨까요? 앞에서 슬쩍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하드베이 이동이 가능한 만큼 240mm, 280mm를 포함한 360mm까지 전면에 샌드위치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단은 240mm와 280mm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후면은 DB상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지만 120mm 1열 라디를 달아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뺐겠죠. 참고만 합시다. 최대 공랭쿨러 장착 가능 높이는 160mm로 생각보다는 이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못 쓸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니까요. 그래도 한 중형급 쿨러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옵티마나 트리니티 정도. 여기다가 농협 같은 대장급 공랭 쿨러 빌드를 예정이신 분들은 여기서 선택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최대 350mm로 3080도 무난히 품어줄 수 있는데 전면 샌드위치로 시스템을 구성하실 경우 요 길이가 한 300mm 정도로 줄어드니까 시스템 구성 전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중요한 케이스의 스펙들을 살펴봤고요. 저장장치 선정용 공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장장치는 총 4개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먼저 메인보드 후면 쪽에 요 SSD 장착용 요 가이드가 2개가 붙어있는데 이 2개를 희생해서 여기다가 하드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드를 하나 장착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베이 쪽 요쪽에는 하드 SSD 겸용 슬롯이 1개, 하드 전용 슬롯 1개가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메인보드 후면 공간 때문에 평소처럼 정리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보편적으로 후면 2개를 SSD를 사용을 하고요, 하드베이 쪽에 SSD 하나 더 달고 하드를 끼던가 아니면 하드 2개를 끼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리 공간입니다. 선정리 공간의 깊이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중간으로 선을 싹 모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케이블 타이 홀도 진짜 엄청나게 많고요. 마이크로 ATX용 타공이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메인선이 나가는 타공이 커가지고 약간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요 LED 컨트롤러 위치가 약간 애매한데 파워 케이블이 짧거나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선정리를 하는 경우 요 LED 컨트롤러 옆까지 요 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리 시에 꼭 염두를 해두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내부 설명은 대강 끝났고요.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전원 넣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LED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LED가 온오프가 돼요. 뭐 쿨링팬을 정지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쿨링팬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LED만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돼요. 근데 켜놓은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이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쁘다고. 이제 이 녀석의 소음이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녀석의 소음은 50dB 정도 나오네요. 조금 큰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이크로닉스의 신제품 GH1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이트와 블랙의 적절한 조합에 모던한 디자인까지, 저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다 용서가 됐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케이스가 나왔다고 봅니다. 철이 어덕이 이 케이스 80점 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몇 점 만점이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